네, JTBC와 인터뷰한 특전사령부 간부는 계엄군이 국회와 선관위를 장악한 다음엔 뭘 할지, 계엄 둘째 날 작전 계획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. 지방에 주둔 중인 7공수 여단과 13공수 여단이 서울로 진입할 계획이었다는 겁니다. 대통령 주장대로 야당의 경고만 주려고 했다면 추가 공수부대 투입과 다음날 작전 계획이 대체 왜 필요했던 건지 이어서 김지아 기자입니다. 12월 3일 계엄 당일 특전사 각 여단의 지시가 떨어졌습니다. 707 특전단과 1공수여단은 국회로, 3공수여단은 과천 선관위를 점령했습니다. 특전사 한 간부는 그날 상황을 속속들이 기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. 3공수에서 임무를 받은 거는 내가 쪽 전개였고, 9공수가 방첩사를 지원하는 임무를 맡았고, 선관위에서는 확보한 자료는 모두 방첩사로 보내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. 과천 선관위를 점령을 했을 때 거기에서 뭐 확보되거나 내용들은 방첩사로 다 인척을 하는 거가 명령에 있었습니다. 다른 곳에 넘어가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라고도 했습니다. 그걸 뭐 반출하려는 인원이 있으면 그거를 잘 막아서 방첩사 인원들이 그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. 군사계획은 이날 하루만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. 첫날뿐 아니라 둘째 날 작전 계획도 마련되어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. 그 다음 날은 전라도에서 7여단하고 수장여단이 지원하기로 지원해주는 뭐 그런 계획을 있다가 새벽에 시도해하면서 다 이제 수도권 병력을 동원한 뒤에 후방 지역 공수 여단들이 추가 임무를 띠고 서울로 진공한다는 계획이었다는 겁니다. 여단들로 지원 계획이 다 특전사 내부에선 군사 상황이 길게 갈 수 있겠다는 말이 돌았습니다. 이거는 단순히 야당 언포용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권력을 영속화하려는 의도를 가진 비상계엄이었다. 현실은 그저 경고였을 뿐이라는 윤 대통령의 입장과는 정반대였던 겁니다. JTBC 김지아입니다.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.